자, 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법 개시를 사례 촬영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강의는요, 기본적으로 변호사 시험을 위한 사례풀이 강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 변식 기출 문제에서 18년도로 쭉 내려가서 12년까지 기본적으로 변시와 그리고 사시, 그리고 행시, 그리고 입시 기출 문제를 풉니다. 기본적으로요, 변호사 시험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시라든가 5급공채에서도 논점 추출에 실패하는 선생들도 들어도 되는 강의입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 시험에 맞춰서 일단 나가도록 합니다. 변호사 시험과 관련해서요, 기출 사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첫 번째.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암기장 강의 정도는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진도 순서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쟁점에 관한 뭐 이해나 이런 것들은요, 암기장 강의나 또는 기본 강의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요, 설문을 읽는 법을 배웁니다. 설문을 해서요, 설문을 분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첫 번째, 설문을 분석하는 법을 배우고, 두 번째, 질문에서요, 쟁점을 추출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이 쟁점 추출을 정확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조문 보는 법을 배웁니다. 조문에 체크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법은 조문이죠. 조문을 활용하지 못하면 그러면 좋은 답안지를 쓸수 없습니다. 마지막에는요, 포섭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포섭하는 법에서는 포섭의 삼박자를 배웁니다.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포섭의 삼박자. 첫 번째, 설문 내용을 설문의 키워드를 섞어서 두 번째, 판례 키워드. 세 번째, 참조 조문의 키워드를 섞어서 이게 포섭의 삼박자입니다. 설문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판례 키워드, 그리고 참조 조문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답안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답안지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건첫 번째, 쟁점 추출입니다. 관련 쟁점을 찾지 못하면 점수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따라서 쟁점을 추출하는 법에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논리성입니다. 답안지의 논리성은요, 목차에서 연출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써놓진 않았지만, 목차 구성하는 법도 이번에 배울 겁니다. 마지막에는 풍부한 사안 포섭이에요. 이 포섭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것들을 여러분이 배워나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 시험을 대상으로 하지만, 가장 기본에서부터 심화 단원 학습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풀이의 가나다를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실력이 좀 뛰어나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행시 이순환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한림법학원에 있습니다. 자, 다음. 지금은 2019년 변시 2문. 지금 강의를 하면서요, 만약에 변시 문제인데 변시 문제 1, 2문. 1문에는 보통 헌법 문제죠. 행정법 지문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면 2문 위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입법고시에서는요, 입법고시에서는 3문의 단문이 나옵니다. 지금은 사례 기출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오죠. 여러분, 교과서를 일단, 여기는 지금 교과서에 없으니까, 자료를 뽑아서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 보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복지 불령이 나오네요. 자, 이 불령은요,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나올 겁니다. 불령을 시행규칙이라 부르죠.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고 부릅니다. 불령에서 개정된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이야 요양급여 규칙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이라는 걸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된 약자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인정해서 보험 재정의 안정, 이런 표현에 여러분이 체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는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런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공익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찾아줘야 됩니다. 왜 그래요? 나중에 이익형량을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런 이익형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잘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유도하고자 기존의 보험 적용 약제 중 청구 실적이 없는 미청구 약제에 관한 삭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 기억하시고, 개정 전에 유향급여 규칙, 즉, 불용은 품목허가를 받은 모든 약제에 관해서 보험급여를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유향급여 규칙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실적이 없는 약제에 대해서는 유향급여 대상 여부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다. 삭제시켜버리면요, 보험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급여가 나오지 않으면요, 자비부담이 되죠. 그럼 판매가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이에 장관은 이와 같이 개정된 유향급여 규칙의 위임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제약의사협회네요, 체크해 놓고 등 의학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의미가 있네요. 왜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익형량을 할때 보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표현이 될수 있는 거예요. 고시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표를 개정해서 2018년 9월 23일 고시하면서, 자, 고시가 나왔어요. 이렇게 고시했을 때 효력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우리 선택형 지문에서도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기존의 유향급여 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던 제약회사 갑, 특정 법인이 나왔네요. 예약갑이란다. A약품에 관해서 2년 동안 16년, 17년, 2년에 걸쳐서 보험급여 청구 실적이 없는 약제로 판단해서 그러한 이유로 고시 별표사, 분량이 많아서 본문에 못 넣으면 별지, 별표로 뒤로 빼는 거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중 삭제 품목에다 집어넣어놨습니다. A약품을 등재했어요. 그러면 삭제가 되는 거죠. 급여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보험급여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봅니다. 삭제되면 국민건강보험법의 유향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돼요. 해당 약제를 구입할 경우 전액 자기부담이 됩니다. 해당 약제에 대해서 유향급여를 청구하더라도 유향급여 청구가 거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매 저하가 우려된다. 여기서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판매 저하가 우려된다? 이게 반사적이긴지, 영업이익의 손실은 반사적 이익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법률상 이익이냐? 상 같은 경우는 법률상 이익으로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의약품 제조품 허가는 뭐다? 특허입니다. 특허로 누리는 영업상 이익은 뭐가 된다? 영업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짜장면집 허가를 해줬는데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를 받았는데 옆에 또 다른 영업 허가가 나와서 이렇게 영업상 이익이 상실된다. 그러면 반사적 이익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허 같은 경우는 영업상 이익 손실은 법률상 이익이 돼요. 왜냐면 특허는 영업상 이익이 어느 정도 독점적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자, 이때 고시를 봐야 됩니다. 금액표가 나왔는데요. 이 법은 목적 블러블러 내려가고 유향급여 목록이네요. 사는 지금 상황 금액하고는 상관없죠.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별지사의 삭제 품목에 제조사 갑에 A약품이 들어가 있네요. 제약회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설립된 사단법인이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와 갑은 이 사건 고시가 있는지 1개월 후에야 고시가 있었음을 알았어요. 알았다고 하는 것은요, 보통 안 날로부터 이제 90일을 계산해서 제소기간 기산점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이 이건 알아둬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이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고시 공고 같은 경우는 고시에서 효력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걸 찾아줘야죠. 선택형 지문에서는 한 번은 효력 발생일이 명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효력 발생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일률적인 법률관계 확정을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고시의 효력 발생일에 알았음으로 봅니다. 특정일의 앞날이 아닌 거죠. 94일째인 2018년 12월 26일 이 사건 고시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94일째니까 지금 90일이 도가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때 결국 효력 발생일이 언제인지 아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뒤에서 보겠지만 고시 공고에 의한
고시의 공고에 의한 재수계약 기산점은 고시의 효력 발생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날로부터 90일. 만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 효율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5일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보면 90일 플러스 5일이 기산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95일째가 되는 날, 즉 고시가 됐어요. 그런데 효력 발생일은 5일 경과시입니다. 따라서 고시된 날로부터 따시면 95일째가 재소기한 만료점이 됩니다. 여기는 94일째이기 때문에 재소기간이 만료되지 않는다는 것도 뒤에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보건복지부 고시의 법적 성질을 물어봤어요. 다음, 이 사건 고시의 취소 소송 대상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뒤에서 하겠지만요, 이런 규범의 법적 성질을 물어보면 뭘 써야 된다? 항상 법규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쓸 거예요. 그리고 취소 소송의 대상인지, 얘는 처분성을 쓰라는 말입니다. 질문 형태를 기억하세요. 항고 소송의 대상이냐? 그러면 처분성을 써야 되고요. 이런 고시 같은 규범이죠. 규범의 법적 성질을 물어보면 뭘 써야 된다? 법규성이 있는지 여부를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법규성이 있는지 여부, 법규성 여부를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봅니다.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제약회사협회와 갑에게 원구적격이 인정되겠느냐? 원구적격 12조 전문에 관해서 써줘야 됩니다. 근데 특히 이런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요, 자신의 법률상 침해 없이 구성원의 법률상 이익 침해로 소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 얘는 단체 소송이 쟁점이 되네요.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고 A급으로 찍었는데 이번 시험에 나왔네요. 그것을 논의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세 번째 질문을 봅니다. 사단법인 대한제약의사협회와 갑이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느냐?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알아보려면 제소기간 기산점이 언젠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는요, 고시 공고, 고시 등으로 인한 처분, 물적 일반 처분이 되는데 그때의 기산점이 언제가 되느냐? 이거는 관련 판례를 정확히 숙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갑은 개정 전 유한급여 규칙이 아니라 개정된 이런 유한급여 규칙, 시행 규칙에 따라서 A 약품을 유한급여 대상에서 삭제한 것은 위법하다. 즉, 개정된 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 즉, 국법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법, 신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처분의 근거 법률이 과연 국법인지 신법인지 적용되는 법률을 찾는, 처분시법주의를 찾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자, 다음. 자, 목차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 조문부른법도 아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조문부른법을 배우면 기록형에도 도움이 되니까 조문부른법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먼저 법으로 끝났으니까 법률이죠. 법률에서 41조에 유양급에 관해서 나와 있네요. 이렇게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요, 유양급여를 실시하는데, 지금 우리 설문에서는 약지였죠. 2호, 41조 1항 2호에 해당되어 있다는 것도 아셔야겠습니다. 약제니까 지금. 1항에 따른 유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여기서는 범위겠네요. 유양급여의 범위를 2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삭제한다고 했으니까요. 기준은 불용으로 정한다.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법률에서요, 법률에서 불용으로 정한다. 이랬을 때만 불용의 개별구체적인 위임이 된 겁니다. 만약에 법률에서요, 장관이 정한다. 그러면 선생님, 장관이 정하니까 장관이 그냥 불용으로 정하면 안 돼요? 이건 아닙니다. 장관이 정한다고 하면 불용으로 위임한 건 아닙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불용이 위임할 때는 정확히 이 명칭이 나와줘야 됩니다. 장관이 고시 등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또는 이런 표현이 빠졌더라도 장관이 정한다 그러면 불용이 위임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불용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밑에 불용이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지만 법 제목에는 이렇게 규칙, 즉 시행 규칙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따라서 법률의 본문에는 불용이라고 써 있지만 법 제목에는 시행 규칙, 시행령으로 써 있습니다. 시행 규칙 8조 범위가 나오네요. 41조 2항에 따른 유형 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2호. 41조 1항 2호 유형 급여의 그 급여 대상으로 결정 또는 조정. 결정 조정된 건데 2년 동안 실적이 없으면 조정 대상이 돼서 나중에 삭제가 될수 있는 거죠. 자, 2항도 잘 봅니다. 장관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자, 여기서 말하는 1항은 여기죠. 근데 여기도 한번 봅니다. 어렵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데요. 법 41조에 따른 내용, 8조 1항은요. 이렇게 법자를 붙이면서 법몇 조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아.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얘가 위임명령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불용이더라도 법몇 조에 따른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면 그냥 집행명령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 법 41조 2항에 따른 범위는 다음과 같아. 이런 경우가 바로 위임명령이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다음. 장관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을 목록표로 정해서 고시하되 법 41조 1항 각호에 규정된 요양급여 약제죠. 구분하여 고시한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장관이 고시한다고 되어 있죠. 불용으로 위임한 건 아닙니다. 이미 불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고시에 대한 위임 근거가 된다. 이때 알아둘 건요. 이 장관이 정한다는 이 2항은 지금 시행 규칙 불용이죠. 그런데 그 불용의 내용은 법률에서 다시 위임했죠. 따라서 범 0의 위임을 받은 게 됩니다. 즉, 이 법률의 위임을 받은 불용 합해서 법률 명령 합해서 범 0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고시는 위임 근거가 생겨 있는데 위임 근거는 법령이 되는 겁니다. 명령에서만 위임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명령, 법규 명령의 위임이 아니라 법률에서 위임을 받고 다시 위임을 받은 겁니다. 이게 따라서 당의 고시는요. 상위 법령에 위임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13조. 직권 결정 및 고시가 나오네요. 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면 이미 고시된 갑의사의 이 약품도요. 이미 고시된 약제였었죠. 대상 여부, 유한급여 대상 여부, 나중에 이제 삭제할 수 있는 거고,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13조 사항 6호에서는 최근 2년간, 청구 실적이 없는,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보죠. 그런 약제는 결정 또및 조정 대상이 돼서 나중에 유한급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법령을 설문의 내용과 매치시켜서 볼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먼저 목차를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 급여 상한표의 법적 성질을 논의하라. 자, 쟁점 추출하는 연습을 정확히 배워야 돼요. 고시 같은 경우는 집행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규범으로 분류하는 거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규범입니다. 규범의 법적 성질을 물어본다. 그럼 뭐를 검토해야 된다? 법규성 여부를 검토해 줘야 됩니다. 법규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쓰기도 해요? 대외적 구속력이죠. 이런 법규성이 있으면 대외적 구속력으로서 법원에 뭐가 돼요? 재판 규범이 됩니다. 따라서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질문 형태도 알아두세요. 당의 보건복지부 고시를 위반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타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고시를 위반해서 위법하다고 한다. 그러면 그 고시는 재판규범성이 있어야 된다. 재판규범성이 있기 위해서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 즉, 법규성이 있어야 되는 규범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질문 형태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음, 이 사건 고시가 취소 소송의 대상이냐? 다른 말로 처분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사건 고시의 처분성을 물어봤죠. 따라서 쟁점은 뭐가 된다? 처분적 고시가 되는 겁니다. 처분적 법규 명령은 들어봤죠. 처분적 법규 명령은 들어봤을 텐데. 처분적 법규 명령의 항고 소송 대상성. 이게 쟁점 이름입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고시는요. 앞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그 반대편에 있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입니다.
법규명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처분적 고시라고 그냥 쓰기도 하는 겁니다. 목차 한번 보세요. 자, 목차 쓰는 법도 익혀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질문 형태를 그대로 따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 큰 목차는 항상 질문 형태로 딴다. 이런 공식을 익혀놓습니다. 큰 목차는 질문 형태로 따는 거예요. 따라서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보건복지부 고시, 약재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환 금액표의 별적 설명, 질문으로 그대로 내려왔죠. 그러면 중간 목차를 뭘 쓰는 거냐? 중간 목차는요, 쟁점 이름을 쓰는 겁니다. 따라서 질문에 따른 쟁점이 뭔지 마지막 소결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거 반드시 익혀놓습니다. 목차를 쓸 때는 이렇게 큰 목차는 질문 형태, 그리고 중간 목차는 그 질문에 따른 쟁점, 그리고 그 쟁점에 따른 소결을 내리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다? 이게 바로 판례입니다. 특히 법원 행시와 변호사 시험,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는요, 항상 판례를 써줘야 됩니다. 학설을 쓰지 않더라도 판례를 정확하게 쓰고 판례에 따른 소결을 정확히 내려주면요, 배점은 다 받습니다. 학설을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도 학설이 있긴 합니다만 실제 200점을 2시간 만에 쓰려면 판례 위주로 써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자,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는요, 이런 목차도 좀 훈련을 해주십니다. 보통 수험생들은 여기에 의의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실전형 목차로 쓴다면 특히 변호사 시험은 기록형까지 써야 되겠죠. 기록형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목차를 따놓는 게 좋습니다. 의의를 쓰기보다는 의의의 개념, 키워드를 가지고 직접 포섭합니다. 얘가 왜 법령보충격 행정규칙인지 이걸 먼저 쓰고요. 맞다면 법령보충격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은 뭐냐? 학설을 안 쓰라도 관람 판례에 따라서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써주면 됩니다. 다음, 이 사건 고시의 취소용 대상성 역시 질문 형태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요, 고시의 처분성이라는 쟁점 이름이 나오면 되는 거죠. 이때 처분 개념은요, 항상 조문에 해당되는 걸 먼저 써주는 것이 기록형도 마찬가지지만 조문에 해당되는 19조죠.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취소의 대상은 처분 등이고 이때 처분 개념은 2조 2랑 1호가 됩니다. 따라서 처분 개념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쟁점 이름을 씁니다. 이렇게 조문을 먼저 쓰는 연습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쟁점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쟁점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걸 평소에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쟁점 이름에 따라서 조문이 있으면 조문을 쓰고 그리고 조문에 따른 판례를 쓰고 소결을 내릴 때는 조문, 판례, 여기에 플러스 뭘까지? 설문 내용에 대입을 시켜서 포섭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큰 목차는 질문 형태로 딴다. 그리고 나서 관련 조문이나 그리고 판례를 써주는데 쟁점 이름이 선명하게 나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쟁점 이름 여기에서는요, 법령 보충규칙의 법적 성질 이 제목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고시의 법적 성질이라는 이 제목이 쟁점 이름에 이 제목이 꼭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판례를 꼭 써줘야 돼요. 관련된 판례를 꼭 써줘야 된다. 학설을 안 쓰더라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목차 구성하는 법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한번 목차를 한번 보세요. 질문은 이러한데 결국 법령 보충 규칙의 법적 성질을 물어봐서 관련 판례에 따라서 법규성이 인정된다. 여기도 고시의 처분성을 물어보는데 고시의 처분성과 관련된 내용을 쓰면서 관련 판례를 쓰고 그리고 소개를 내린다. 꼭 기억하십니다. 다음, 사단법인 대한제약의사협회와 갑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의 원고적격 일반으로 먼저 썼어요. 조문을 먼저 썼습니다. 조문, 12조에 관한 일반론을 써주는 겁니다. 원고적격의 의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 여기는 많이 쓰면 안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하게 씁니다. 결국 여기 보세요. 로마자 2번에서는 조문 위주로 써줬죠. 조문 위주로 써주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질문 형태를 그대로 따오는 겁니다. 제약회사의 원고적격, 두 번째 목차는 갑의 원고적격. 질문 형태 그대로 따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쟁점의 정리 쓰고 나서 이렇게 관련된 조문 쓰고 그 다음에 쟁점 이름 그대로 쓰고 쟁점 이름 다음에 뭐 써야 된다고 했어요? 쟁점 이름 다음에 큰 목차에서는 질문 형태로 따고 그 다음에 쟁점 이름이 나오면 되는데 첫 번째에서의
쟁점이라면 단체성 인정 여부입니다. 가벼운 원구적형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는지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사단법인 대한제약의사협회와 가비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소기간 일반 논 조문 먼저 써주고요. 조문 써주고 나서 쟁점이 되는 것을 써야 되는데 얘가 쟁점이 됩니다. 처분이 고시 공고된 경우에 제소기간 기산점이죠. 더 정확하게 했으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어떻게 되느냐. 관련된 판례를 쓰고 사안포섭을 해주면 됩니다. 결론은요. 제소기간 기산점은 효력발생일이죠. 고시의 효력발생일이 됩니다. 이때 명시되어 있다면 효력발생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날로부터 기산하는 거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5일 경과가 됩니다. 업무 효율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5일 경과 시부터 효력 발생일이 돼요. 효력 발생일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되고 안 날로부터 20조에 따라서 90일이 기산되는 거죠. 이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물론 특정인에 대한 행정 처분을 송달한 경우 이것도요. 우리가 선택형 지문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개정 전 국법이 아니라 개정된 요양급여 규칙에 따라서 A약품을 삭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건 거의 공시처를 가르쳐드리죠. 자, 질문 형태로 땄어요. 질문 형태를 따고 여기서부터는 목차의 논리적 그물망입니다. 처분시법주에 따라서 처분시, 즉 신법, 개정법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개정법의 법적 성격부터 검토를 하는 이유는 if. 만약에 이 개정법이요. 자, 처분시법주의를 먼저 씁니다. 국법이 있고 개정돼서 신법이 있다고 봅시다. 처분시법주의에 따라서 신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신법을 적용하는 게. 근데 이 신법 있죠. 신법인 개정법의 법적 성격을 검토합니다. 왜 검토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요. 만약에 개정법이 진정소급 입법이라면 또는 진정소급표라면 그 자체가 위헌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위헌인 법령에, 여기는 령이죠. 근거한 처분의 효력으로 갑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위법, 즉 취소 사유로 가버려요. 따라서 개정법의 법적 성질이 진정소급입법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느냐? 항상 부진정 소급입법, 소급입법 또는 소급표로 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결과적으로 부진정 소급입법이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제한되죠. 그때가 바로 부진정 소급입법의 제한 원리를 따져보는 거죠. 바로 이익형량입니다. 이익형량 쓰고 나중에 소결 쓰면 되는 거예요. 이익형량에서는요.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와 신법 적용의 공익을 이익형량에서 신법 적용의 공익이 크다면 그러면 합헌이 되는 거고요. 국법에 대한 신뢰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럴 때는 부진정 소급입법의 적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 즉 신뢰보호를 검토해 줘야 됩니다. 이 신뢰보호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 내용을 알아둬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면요. 다시 한번 봅니다. 법적 성격이 뭐냐. 법률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대해서 쓰면서 헌법이 금지한 진정 소급표가 아니더라. 그러면 개정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냐. 이게 바로 소급입법 한계 원리로서의 신뢰보호를 검토하는 겁니다. 대법원 견해나 판례 입장을 정확히 써주고 나서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처음부터 결론 내놔야 됩니다. 국법에 대한 신뢰가 더 큰지 또는 신법 적용의 공이 더 큰지 미리 결론을 내려놔야 돼요. 자,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쟁점의 정리 쓰는 법 한번 보세요. 보건복지보고 시인 당의 금액 폐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쓰는 건요. 이렇게 질문을 쓰는데 질문을 항상 압축적으로 쓰세요.
똑같이 쓰지 말고 질문을 압축하면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되는지 1번 또는 그 법적 성질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2번 이게 뭐예요? 쟁점을 쓰는 겁니다. 자, 쟁점의 정리 쓰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쟁점의 정리 쓰는 법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이건 압축적으로 쓰라고 했죠. 질문과 관련하여 쟁점이 뭐가 문제된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큰 목차로 가고요. 쟁점이 작은 목차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논리성을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예, 보세요. 질문과 관련하여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되는지 이게요. 여기로 내려갔죠. 그 법적 성질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이게 나중에 2번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쟁점의 정리와 목차는요.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질문 형태는 그대로 질문 형태로 가고 질문에 따른 쟁점이 뭐고 그 쟁점이 다음 목차, 중간 목차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이제 의의 개념 요소에 맞게 3포섭을 합니다. 얘는 헌법이 예시한 법규명 형식이 아닌 고시니까요, 지금. 고시니까. 고시는 헌법이 예시한 법규명 형식이 아니니까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그 내용은 관련법을 이렇게 적는 거, 이게 고득점 포인트입니다. 국민건강보호법 41조 2항, 같은 법, 동법보단 같은 법 많이 쓰죠. 시행규칙 8조 2항 및 13조 4항의 위임을 받아 유형급여 대상 및 상급 금액에 관해서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법규적 사항이다. 자, 형식은 행정규칙인데 내용은 법규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게 지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개념에 따라서 쓴 거죠. 따라서 결론, 당의 금액표 고시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된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질은 뭐냐? 다음 목차로 넘어가는 거죠. 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질, 이건 단순한 기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사례에서 연습하면 안 돼요. 이런 내용은 나중에 암기장 강의 같은 데서 공부하는 겁니다. 사례 강의에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례에서는요, 이런 학설 공부를 하면 안 돼요. 학설 공부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암기장 강의 같은 데서 별도로 하고 사례에서는 설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질문에서 쟁점 따는 거, 목차 구성하는 거, 사안포섭하는 법,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결국 관련 판례 써주고요. 검토를 봅니다. 검토까지는 중요하잖아요. 문학판검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근데 소결이 중요하죠. 당의 고시의 편은 국민건강보호법 블러블러 결합하여 여기 보세요. 이거 지금 설문 내용이죠. 설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문 썼죠. 결합해서 일체가 되는 한도 내에서 상위 법령의 일부가 돼요. 이거 지금 판례 키워드예요. 이게 뭐냐? 관련된 설문 내용, 그리고 참조조문, 그리고 판례 키워드. 이 세 가지를 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포섭의 삼박자라고 부릅니다. 사안포섭할 때는 이 포섭의 삼박자를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설문 내용과 참조조문과 판례 키워드. 판례 키워드를 사안포섭할 때 쓸 줄 아는 게 능력이다. 기억하십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서 취소한 대상성, 질문 형태로 그대로 목차 땄죠. 먼저 이럴 때 조문부터 쓰라고 했죠. 관련된 조문 써주고요. 관련된 판례도 씁니다. 넘어가서 조문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쟁점 이름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사건 고시의 처분성입니다. 의의 써주면 좋지만 변호사 시험이나 법행에서 시간이 없으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쟁점 이름은 반드시 써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관련 판례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승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 여기서 말하는 법규명령이 쉽게 말하면 법령보충규칙입니다. 특히 지금 여기다 쏘는 이 판례는요, 선택형 질문에서 이미 여러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다만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이게 키워드죠.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성격이 있다면 그때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써주는 겁니다. 여기는 안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관련 판례에서요, 유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이게 지금 사례로 나온 거죠, 이 판례가. 자, 여기 봅니다. 이 사건 고시인 별표 4에서 삭제 품목란에 등재되어 있어서 유한급여에서 삭제되면 유한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전액 자기부담이 되고 또는 청구를 하더라도 거부돼서 판매 저하 위험이 있고 이거 사실상 위험인가? 앞에서 말했지만요. 의약품 허가 같은 경우는 특허이기 때문에 이런 판매 저하는 구체적 현실적인 위험이 됩니다.
의약품 허가는 특허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따라서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한다. 소결. 소결은 항상 이렇게 설문 내용과 또 키워드, 판례 키워드, 집행의 매개 없이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돼요. 설문 내용. 이건 설문 내용에 있는 내용이죠. 자, 이런 설문 내용. 판례 키워드. 따라서 행정처벌에 해당된다. 판례의 내용을 설문 내용으로 참조 조문으로 이렇게 쓰는 연습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사안 해결은 간단하게 써도 상관없지만 설문 내용, 참조 조문, 판례 키워드까지 써서 사안 포섭을 해줍니다. 다음, 원고 적게 있는지, 쟁점의 정리, 질문과 관련해서 쟁점 이름, 원고 적게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바, 또 갑의 원고 적게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지 문제된다. 자, 여기는 조문 일반론 썼네요. 조문이 거의 일반론이에요. 3단논법에서는 대전제가 되는 거죠. 법률상의 이익과 법률의 범위, 일반론은요, 간단히 써야 돼요. 간단히. 초짜일수록 이런 부분을 많이 씁니다. 관련 판례도 간단히 쓰고요. 이런 내용이 더 중요하네요. 의사협, 그, 제약회사와, 제약회사협회와 갑에게 관련 법률, 여기 보세요. 근거 법률이 뭔지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지 이하에서 검토한다. 이게 논리 연결 문구예요. 이런 걸 써주는 게 의미가 있다. 다음, 이기적 단체 소송인지 여부인데 이거는요, 좀 내공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단체 소송은요, 첫 번째, 부진정 단체 소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단체 소송이 있어요. 진천단체 소송에서는 이타적 단체 소송과 이기적 단체 소송이 있습니다. 부진정단체 소송은요, 단체 소송과 상관없어요. 단체 자체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입니다. 단체 자체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 예를 들면요, 이 단체에 만약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다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논의가 단체 소송의 논의에서 빠지는 겁니다. 이타적 단체 소송은 공익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관련 판례가 없습니다. 이기적 단체 소송은요, 단체의 구성원의 법률상 이익 침해를, 구성원의 법률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단체가 나서는 경우인데 판례 또는 학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력설에서 인정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유력설에서는 이타적 단체 소송은 선진국에서 인정하니까 우리도 인정하자 이런 논입니다. 사안은요, 여기 보세요. 이 사건 고시로 의사협회의 법률상 이익이 직접 침해되지 않으므로 이 말은 뭐예요? 부진정 단체 소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진정 단체 소송은 문제되지 않고 이 사건 고시로 단체 구성원인 제약회사의 법률상 이익 침해가 되고 있죠. 그걸 이유로 단체가 싸운다면 이기적 단체 소송입니다. 이런 이기적 단체 소송을 인정할 것이냐? 학설이 나오죠. 학설보다는 판례를 정확히 써주는 게 좋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재단법인인 수녀원 사건이 있었죠. 재단법인 수녀원, 트리니티 수녀원 사건인데 이거는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법정 모의고사에 나온 적 있죠. 검토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정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나중에 다른 데서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원고적격 없다로 가면 됩니다. 다음, 갑의 원고적격은요, 근거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느냐? 설문 내용을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쓴다면 이런 의약품 허가는, 의약품 제조품 허가는 특허예요. 특허로 누르는 이런 영업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영업상 이익이 손실된 걸 반사적 이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법률상 이익 침해로 판단해 줘야 되겠다. 따라서 갑은 자신의 의약품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원고적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이렇게 내리면 되겠고요. 자, 다음. 제소기간에 관련된 문제네요. 제소기간 일반론을 먼저 쓰는 겁니다. 일반론 먼저 써주고 20조 쓰면 되죠. 20조 1항 2항. 넘어갔어. 처분이 송달됐다면 도달한 때 알았다고 추정을 해주는 거죠. 사안은 지금 별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죠, 여기. 처분의 고시 공고된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개별 통지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날 처분했음을 알았다고 보고 90일이 기산되는 겁니다. 근데 공고문서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보면 행정효율및 업무 촉진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인데 여기는 5일 경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고시에서 효력일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5일 경과가 됩니다. 물론 특정인에 관해서 주소 불명을 이유로 고시 공고를 해서 송달했을 때는 그때는 현실적으로 안날이 되죠. 이건 소개만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처분에 있음을 알았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 고시에는 효력 발생일이 없단 말이죠. 따라서 일률적 적용을 해서 고시의 효력 발생일로 봐야 되는데 결국 여기 봅니다. 이 사건 고시는요,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9월 23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9월 20일 경과니까 넘어가야죠. 초일 불산일이니까 23일 빠집니다. 그러면 나중에요, 23일 빠지고 플러스 5가 되니까 28일 24시 이걸 경과하니까 29일 00시로부터 정확한 이제 1분이 지나야 되겠지만 경과한 때가 되는 겁니다. 이때가 기산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만료 시점은 2018년 12월 28일입니다. 이거 따지는 법 알죠? 9월 23일이면 자 여기에서는 플러스 3, 90일이니까요. 여기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31일 개수마다 한 번 더 셌기 때문에 날짜에서는 뒤로 빠지는 겁니다. 더 셌으니까. 31일 개수만큼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 따지는 법 알죠? 7, 8, 9, 10, 11. 한 번이 빠진단 말이죠. 지금 10일에 31일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28일이니까 9월 여기를 좀 잘못 썼네요. 9월 29일부터 여기는 플러스 3 따라서 12월 9월에서 7, 8, 9, 10 10월 달에 31일 한 번 있고 10일 지금 31일 한 번 있죠. 따라서 29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12월 28일 24시 00시에 제소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94일이 지나긴 했지만 하루가 남아 있는 겁니다. 26일에 제기가 됐다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갑에게서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이 나온 게 아닌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률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 동일하게 봐야 되겠다. 자, 이 부분은요. 개정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지 않느냐. A약품에 적용될 적용 법률은 처분시법조에 따라서 개정법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개정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법 규격이 소급입법에 해당돼서 위헌이라면 위헌에 근거한 법률의 효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성격을 검토해 보는 거죠. 종결된 사실이냐, 계속 중인 사실이냐. 지금요, 소개를 해서 보면 갑회사의 A약품은 등재되어 있어서 계속 중인 사건이죠. 따라서 부진정 소급입법이 됩니다. 다만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돼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신뢰보호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신뢰보호 원칙을 별도로 검토한 겁니다. 소급입법 한계 원리로서 신뢰보호인데 대법원이 있고 헌재가 있죠. 근데 헌재가 조금 더 정시합니다. 헌재는요, 국법에 대한 신뢰보호 정도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개정의 예측 가능성, 이건 웬만하면 인정됩니다. 법은 항상 예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인된 신뢰인지 아니면 개인의 유인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기회 활용에 불과한지, 자 이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유인된 신뢰라면 신뢰보호 가치가 훨씬 커서 개정법 적용이 제한된다. 단순한 법률 기회 활용에 불과하다면 개정법을 적용할 공익이 더 크다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봅니다. 보험 재정의 안정, 이거 설문 내용이었죠. 공익적 사정을 써주는 겁니다.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의 예측 가능성이 있다. 이게 판례가 말했던 첫 번째 요건입니다. 법령이 개정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음. 제조도 갑의 등재는 국가에서 유인된 신뢰라고 볼 수는 없죠. 개인의 신청에 따라서 한 거니까. 오히려 갑이 국민건강보호법 42조 같은 법 시행조 8조 2항 유형급의 기회 활용에 불과하다. 이 표현 좋네요. 지금 뭐예요? 유인된 신뢰가 아니라 기회 활용에 불과하다. 예측 가능성이 있다. 지금 헌재 견해에 따라서 3포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줘야 되겠어요? 나머지는 설문 내용을 써준 겁니다. 따라서 개정 전
국법에 대한 존속에 대한 갑의 신뢰에 비해서 개정된 유한급여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 이걸 설문 내용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 훨씬 크고, 개정된 유한급여 규칙에 위임했다는 이 사건 고시는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고시됐기 때문에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참 잘했어요. 지금 강의한 것처럼요, 이론적으로 정치학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은요, 기본 강의에서 하는 겁니다. 또는 암기장 강의에서 하는 거죠. 지금은요, 설문 내용을 읽고, 그리고 질문에서 쟁점을 찾고, 참조조문을 보고, 목차를 구성해서 사안포섭하는 사례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사안포섭의 심학습까지를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